세상에 이런 가성비 여행지가. 믿기지 않는 가격으로 떠나는 초대박 저렴한 관광. 지갑이 얇아도 월급날이 아직 멀었어도 누구나 부담없이 즐긴다. 인천에서 수원까지 입장료 무료 최저 비용으로 오케이. 믿을 수 없는 착하디 착한 당일 여행이 펼쳐진다. 나만 믿고 따라와. 구석구석 코리아와 함께하는 가성비 여행. 자, 시작해볼까요? 출발! 수도권 가성비 여행 첫 목적지는 바로 성모도. 지금까지 배를 이용해서 들어가야만 했던 성모도가 이제는 삼산 연륙교가 개통되면서 차량으로 편리하게 별도의 비용 없이 성모도 섬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우, 너무 좋겠다. 와, 우리가 지금 성모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에 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내려오는 전설과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러 갈까요? 성모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는 바로 이곳 보문사인데요. 양양낙산사, 금산보리암과 함께 우리나라 3대 관음성지 중 하나에 꼽히는 곳으로 신라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천년 고찰이랍니다. 천년이 넘는 오랜 역사만큼 흥미로운 전설도 많이 전해져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는데요. 입장료는 성인 기준 2,000원, 중고서는 1,500원, 저렴하죠. 네, 여기는 어떤 절인가요? 여기는 강화도의 대표적인 사찰인 보문사에 오셨어요. 신라 선덕여왕 때 바로 어부가 바다에다가 그물을 던졌는데 22개의 돌상이 그 돌이 그물에 건지게 돼요. 그런데 그 어부는 그거를 버려버려요, 실망하고. 근데 꿈에 노승이 나타나서 이 돌멩이는 인도 천축국에서 온 그런 불상이라고 좋은 자리에다 모시라고 해요. 어부가 바다에서 건져 올렸다는 석상은 여기 석굴 사원에 모셔져 있는데요. 보문사가 기도의 성지로 이름을 떠치게 된 데에는 이곳의 역할이 크다고 하니까 우리 아비가일도 소원 한번 빌고 가시겠습니다. 성모도에서는 이게 천년 고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찾아주고 이제 예로부터 이제 옛날부터 산세 좋고 또 이제 관음도량으로서 알아주는 도량이기 때문에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거죠. 백옥으로 만들어진 500나한상도 보문사에 빠질 수 없는 볼거리 중 하나. 표정 하나하나가 살아있죠. 오, 근데 여기 500나한상인데요. 여기 각자 자기만의 얼굴도 있고 표정, 머리카락, 색깔 아니면 들고 있는 물건이거나 하고 있는 자세 이런 것도 각각 다르니까 와, 하나하나 보고 있으면 재미가 솔솔한데요. 마지막으로 보문사 최고의 하이라이트 눈썹바위 아래 새겨진 마의 석굴 좌상까지. 소원을 빌 수 있는 건 물론 서해 바다의 풍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명당이랍니다. 산세도 아름답고 자연이 이제 이런 풍광은 진짜 그 도시에서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와 보니까 풍광 자체가 너무 좋고 편안하니까 마음이 절이라는 게 마음이 좀 편안하면 좋죠. 다음은 성모도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여행지가 있다고 해서 달려가 봤습니다. 바다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민머루 해수욕장. 성모도 유일의 해수욕장인 이곳은 바닷물이 빠지면 수십만 평의 갯벌이 나타나 다양한 생물들을 채취할 수 있답니다. 바로 이어 채취 도구만 있다면 무료. 안녕하세요. 네. 할머니 뭐하고 계세요? 강화도 성모도 미모리 해수욕장에서 모시조개 태요. 오, 모시조개? 네. 와, 이게 모시조개예요? 네. 우와, 이게 여기 강화도 유명한가 봐요. 네. 여기만 있어요. 이 성모도 해수욕장에만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여기 성모도 해수욕장에만 있는 조개인 거예요? 네. 일급수 깨끗한 갯벌에서만 사한다는 모시조개. 아비가일도 성모도 주민의 도움을 받아 채취해보기로 했는데요. 아, 할머니 구멍이 도대체 어떤 거라고. 안만 구멍이 많아도 네. 이렇게 발자구멍이 되어 있어요. 아, 이거요? 모시조개 캐기 첫 단계, 발자구멍 찾기. 이렇게 찍어서 공기가 확 올라와요. 그렇죠. 바로 이 팔자 구멍 아래 모시조개가 숨어 있답니다. 많이 잡았네. 어? 네? 미션이 있어요. 미션이야? 조개 다섯 개 먼저 캐기 대결. 아니, 할머니는 제가 대결하면 게임이 안 되죠. 어? 큰 숟가락? 아하! 이거를 어떻게 캐라고요?
작품이 돼 숟가락으로 펼치는 세기의 승부. 특명 모시 조개를 찾아라. 대결이 시작되고 드넓은 대풀 한가운데 나선 두 사람. 아니 아무리 그래도 호미를 든 아비가일이 유리하지 않겠어? 근데 어째 호미질이 시원치 않다. 찾는 족족 다 꽝이네, 꽝. 와, 진짜 힘들어. 조개님, 좀 나와주세요. 그렇다면 숟가락을 든 갯벌의 다리는 어떨까요? 살금살금 갯벌을 걸어가 구멍을 봉략. 찾으셨어요? 네. 여기 또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 또 있죠. 또 찾으셨어요? 네. 네.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이런 조개, 이렇게 까만 조개예요. 그네. 할머니 얼마나 많이 캐셨어요? 많이 잡았어요. 와, 엄청 많이 잡으셨다. 멋의 조개 캐기 할머니 승리! 와, 신봤다. 갯벌에서 갓 잡은 모시조개는 해감 후에 시원한 모시조개탕으로 재탄생. 다른 재료 넣을 것도 없어요. 모시조개에서 우러나온 맛이 간까지 딱 맞춰준다는데요. 어우, 부러워요. 성모도 바다를 그대로 담아낸 것 같은 그 맛에 푹 빠졌답니다. 와, 진짜 시원하다. 시원하죠? 가성비 여행 금액 중간 점검 들어갑니다. 현재까지 들어간 돈은 보문사 입장료뿐. 그리고 성모도에서 자동차로 약 1시간을 달려 다음 여행지를 향해 가봅니다. 이번에는 역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경기 북부 DMZ 인근 지역의 평화 누리길. 그 1코스를 거닐면서 이 길이 지니는 의미를 되새겨보기로 했습니다. 대명항에서 문수산성까지 이어진 14km에 이르는 구간인데요. 여기 김포에서도 가슴 아픈 역사가 많이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이곳에서 평화의 누리길이라는 쭉 가는 길이 있는데 오늘 그 길을 제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가시죠. 철책길이란 이름답게 초입부터 종점까지 철책이 이어집니다. 강과 산과 철책의 풍광이 어우러진 길인데 이 구멍 사이로 바라보는 풍경은 색다른 느낌을 안겨줍니다. 와. 정겨운 마을길과 논길, 제방길 등 소박한 풍경이 이어지고 산책도 하고 풍경도 보고 철책길을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한 구름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독포진 사적 292호 강화해 협을 통하여 수도 서울로 진입하려는 외세의 침공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한 조선시대의 군영.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여기 딱 보이네요. 여기 옛날 전쟁하던 여기. 진터. 진터예요? 네, 포 걸어놓고 바다에서 들어오는 함대에다 쏘던 자리입니다. 네. 포대예요. 포대. 외세 침략을 온몸으로 맞선 마지막 방어선. 딱 이렇게 설치해놓고. 길이가 1m40이에요. 그 무게가 얼마냐면 지금 487분짜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딱 닿는데 허포 알 집어넣고 쏘면 이렇게 나가서 미국 배를 다 때려부신 거예요. 와, 대단하다. 완전 중요한 지역이었네요. 중요한 전쟁터. 강화만을 거쳐 서울로 진입하는 길목인 손돌목에 천혜의 지형을 이용해 설치한 조선시대의 군영. 신미양요와 병인양요 때 서구 열강과 치열하게 싸웠던 격전지로 역사적 가치와 유물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 뭐가 있나요, 선생님? 선들목, 염화강 선들목인데 사자가 지금 뽀뽀하는 거예요. 이쪽은 암사자, 이쪽은 수사자인데 바다에서 막 물에서 나온 걸 보고 지금 수사자가 반갑다고 이렇게 코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수사자가 암사자라고 이렇게 뽀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 자, 길을 따라서 언덕으로 이동하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각 포대에 공급할 불씨를 보관했던 파수청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1980년 덕포진을 발굴 조사할 때 발견된 곳이랍니다. 옛날 군인들이 밥해 먹고 불 떼고 하던 난로대에서 쓰던 수도부 바로 여기에 화덕에 나갔고
거기서 이제 탄환이 나왔고 엽전이 나왔고 기와가 수만장 나왔어요. 약간 창고이면서 군인들이 쉬었던 그렇죠. 자리였나요? 그렇죠. 군인들이 밥해 먹고 지치고 살던 자리예요. 치열했던 역사와 분단의 현실을 느끼고 철책의 긴장감과 숲의 평온함까지 동시에 무료로 담아본 후 이번엔 어마어마한 크기의 함선에 다다랐습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3,000원, 청소년은 2,000원, 주차비는 무료. 그야말로 가성비 여행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 전투함이 진짜 군인들이 여기 있네요. 저기 보세요. 아니 실제 훈련에 쓰이는 곳인가? 지금 훈련하고 계시나 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가방 메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행군하는 완전 무장인데 진짜 무겁네요. 옛날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메볼래요. 24kg의 완전 무장 체험 잘할 수 있겠습니까? 우와, 이거 무겁긴 무겁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서너이로 호이. 호이. 할 일도 많다만 호이, 호이, 호이. 완전 무장 자처하고 군인들이 얼마나 힘겨운 훈련 과정을 거치는지 몸소 체험. 무겁다, 지성 말고. 나 군인아. 아이고. 무겁다. 어디 가서 이런 체험을 해보겠습니까? 하나 둘, 하나 둘, 돌격! 줄을 타고 올라! 전쟁 영화 한편 찍을 기세로 완전 집중한 아비가일. 52년 동안 바다를 지켜오다 2006년 12월 퇴역한 상륙함을 활용하여 조성한 안도의식 체험장 감상공원. 상가판을 지나서 조파실, 전탐실을 올라가면 군인들이 생활하던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군의 생활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종하고. 와. 오케이! 준비하고! 철항! 현재까지 보문사 입장료와 함상공원 입장료만 들었다는 사실. 이번엔 김포에서 약 1시간 반가량 떨어진 수원으로 가봅니다. 적은 돈으로 즐길 수 있는 추억 여행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수원 화성행궁과 남문 사이에 길게 이어진 행궁길. 그리 넓지 않은 길이지만 공방과 갤러리, 카페, 음식점 등이 밀집돼 있어 수원의 핫플레이스로 손꼽히는 곳이랍니다. 피아노가 있다. 도레미파솔라 시도. 스토리가 있는 벽화도 구경하며 걷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답니다. 그중 독특한 나무들로 가득한 한 상점 안에 발길이 머물렀는데요. 이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와, 여기 뭔가 남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와, 지금 보니까 여기가 공방인가 봐요? 네, 공방거리예요. 공방거리가 들어오는 게이트서부터 420m까지가 공방거리예요. 네. 근데 오늘 오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나무로 다 할 수 있는 거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걸 가르쳐드릴게요.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쉽게 직접 만들 수 있는 나만의 예술 작품. 행궁길에서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묘미인데요. 알려주는 대로 꽂고 뚝딱뚝딱 두드리고 문지르고 무언가가 완성돼갑니다. 전통과 관련된 작품이라 더 의미가 있다고 하죠. 속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속대는 속대. 예, 사람하고 하늘하고 교신하는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게 사람의 마음을 하늘에 전해주는 거예요. 하늘의 마음을 사람한테 전해주고 그리고서는 이제 복을 불러오고 재앙을 막는다 그래서 속대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약간 그냥 봤을 때 이쁘기만 한 줄 알았는데 딱 의미까지 있으니까 더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한국의 그런 거에서 많이 더 흥미롭네요.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번엔 입장료 1,500원에 빛나는 역사 여행지를 찾았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와 있는 것은요. 수원을 대표하는 곳 바로 화성행궁인데요. 이렇게 한복까지 입었으니 본래 나의 모습, 공주의 모습이 나와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아비콤주 나왔단다. 그 아무도 없느냐. 사적 제478호로 지정된 화성행궁. 왕이 궁궐을 벗어나 머무는 곳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아름다웠던 곳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이 행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그렇죠. 네. 이 길에도 의미가 담겨 있다는데. 중간길이 어도라고 해서 임금님만 지나가시는 길이시고요. 여기 양쪽 가의 길은 신하들이 다니는 신도라고 합니다. 엄청난 길이네요. 네. 576칸으로 정궁 형태를 이루며 국내 행궁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선대왕 바로 이 자리에 딱 앉으셔서 네, 그렇죠. 말씀을 네, 하시고 네, 그렇게 네, 하셨겠네요. 네. 와. 그 어느 행궁보다 크고 웅장하고 활용도도 높아 경복궁의 부궁이라는 말까지 생겨난 곳. 정조대왕이 이곳을 제2의 고향, 제2의 수도와 같은 곳으로 생각했던 만큼 그 역사적 의미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아, 선생님, 이 화성행궁 정말 아름답긴 하지만 제가 여러 번 와봐서 뭔가 새로운 게 없는 것 같아서 약간 아쉽거든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예쁜 아비가일을 위한 선물. 뭔데요?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요? 네. 일단 하나, 둘, 셋. 뽐. 아비가일을 위해 준비했어. 특별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 과연 하나, 무엇일까? 둘, 셋. 우와! 갑자기 밤이 됐네요? 네, 예쁘죠. 와, 근데 조명들이 반짝반짝 너무 예쁘네요. 네. 어둠이 내려앉자 조명이 들어오고 아름답게 밝혀진 행궁의 모습. 매년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야간 개장을 하고 있는데요. 고요한 밤에 산책을 하며 특별한 여운을 남길 수 있습니다. 낭남원이라는 건물은 행궁에서 유일하게 230년 전 그대로 남아있는 건물입니다. 와, 정말 네. 역사가 살아있는 곳이네요. 네, 건축학적으로 아주 우수한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화를 쏘기 위해 세운 정자, 득중정입니다. 현판을 정조대왕이 직접 써서 걸은 것이 특징인데요. 곳곳에 은은한 조명이 내려앉아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화성행궁. 천천히 거닐다 보면 마치 과거의 한 페이지를 거니는 듯 신비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곳으로 올라왔네요. 네, 여기가 수원 화성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서장대라고도 하고요. 화성장대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정조 임금님께서 이곳에 오셔가지고 이곳에서 군사훈련을 직접 지휘하시던 곳입니다. 예전에도 여기 올라와서 보면 성 안팎 사방으로 백리가 다 눈에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적을 감시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였다고 해요. 오, 역시 정조대왕께서 엄청 똑똑하셨네요. 네. 가장 딱 위치가 좋은 자리에서. 네, 군사훈련을 지휘하시고. 네, 네. 맞습니다. 네. 오, 역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산 정상에 있는 서장대. 화성성곽 일대는 물론 이 산을 둘러싸고 있는 백리 안쪽의 모든 동정을 파악할 수 있던 이곳 또한 입장료 1,500원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성모도에서 수원까지 최대한 저렴한 여행지를 엄선해 보여드렸는데 어떠셨어요? 괜찮았죠?